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망치로 써도 될 것 같은 단단함에 1380mAh 배터리, 풀리어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하고 기본 성능이 쓸만한 30만원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많이 특이해서 이런 스마트폰이 존재한다고 라는 생각이 떠오를 만한 제품으로 블랙뷰에서 만든 러기드 스마트폰 BV8900이 주인공입니다. BV8900은 생긴 모습보다 남다릅니다. 내구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러기드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보호를 위해 벌크업을 하다 보니까 보기 좋은 디자인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녀석은 그래도 볼만한데 라는 생각은 듭니다. 후면 카메라선 모양이 아이폰과 비슷해서 익숙하기도 하고 게이밍 제품이 생각나는 사이버틱한 디자인이 세련되었다까지는 아니어도 촌스럽지는 않습니다. 측면과 모서리의 모습도 보호를 위한 펌프 알루미늄 프레임이 덧붙어 있는 것 치고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물론 갤럭시나 아이폰 등 별다른 군더더기 없는 스마트폰만 봐왔다면 많이 신기하게 보일 겁니다. BV8900을 박스에서 꺼내서 처음 만져봤을 때 가장 놀랐던 포인트는 무게입니다. 저울을 올려보면 397g이 나오는데 8인치대 태블릿인 아이패드 미니나 요즘 핫한 Y700보다도 무겁습니다. 보통의 빠른 스마트폰 크기에 397g이니까 한 손으로 들고 있으면 묵직함이 제대로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두 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BV8900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풀리어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풀리어는 열화상 카메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고 저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발열 체크를 위해서 스마트폰에 결합해서 사용하는 풀리어 1 프로를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리어 열화상 카메라를 검색해보면 상당히 고가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고 그동안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하는 스마트폰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30만원대 스마트폰에 풀리어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되었으니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열화상 카메라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눈길이 가는 제품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기본 탑재된 마이풀리어 라이트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고 온도의 변화를 바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IT 가전 제품이나 멀티탭 등에서 이상 발열은 없는지 온수 배관에 누수는 없는지 등을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 녀석이 탑재된 열화상 카메라가 다른 열화상 카메라와 다른 점은 화각이 92mm로 상당히 좁혀서 찍는데 보통의 스마트폰 화각 23mm니까 4배 준 망원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측정 목표가 있을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BV8900에 탑재된 열화상 카메라는 기본기는 갖추고 있지만 반응 속도나 기능적인 면에서 비싼 열화상 카메라와 비교하면 처지기 마련입니다. 아주 세밀한 온도 측정이나 전문적인 분석을 위한 용도라면 BV8900을 권하지 않습니다. BV8900에서 열화상 카메라만큼이나 독특한 특징은 배터리에 있는데 용량이 1380mAh입니다. 무거운 무게가 러기드 스마트폰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이유도 있지만 배터리 무게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5000mAh만 태워도 대용량을 탑재했다고 하니까 1380mAh는 정말 어마어마해서 사용시간에 대한 걱정이 없고 산업현장, 아웃도어 활동 등을 하면서 장시간 야외에서도 충전에 대한 걱정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충전은 50%에 71분, 100%에 217분 정도가 걸립니다. 용량을 감안하면 충전 속도는 충분히 빠른 편입니다. 배터리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유선 배터리 공유가 가능해서 다른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급하게 충전이 필요한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V 1A의 5W 충전이라서 빠르진 않지만 꽤나 유용한 기능입니다. 다음 살펴볼 내용은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스마트폰 화면을 자유롭게 터치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글러브 모드로 보조 기능 설정에서 활성화 가능합니다. 글러브 모드는 러기드 스마트폰에서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기능으로 기술적으로는 디스플레이 터치 민감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스마트폰도 디스플레이 설정에 가서 터치 민감도 옵션을 활성화하면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BV8900은 글러브 모드를 활성화했을 때 가죽 장갑을 착용하고 있든 목 장갑을 착용하고 있든 털 장갑을 착용하고 있든 특별히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겨울이 아니더라도 장갑을 착용하고 일을 하는 분들이나 아웃도어 활동을 하는 분들이 바로바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BV8900은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 지정해둔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키가 왼쪽 측면에 하나 있고 세 가지 옵션을 한 번, 두 번, 오래 누르기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버튼이 쉽게 눌러지는 편이라서 한 번 누르기는 오답종이 자주 발생해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두 번 누르기나 오래 누르기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뷰의 BV8900이 워낙 독특한 스마트폰이라서 다른 스마트폰들과 다른 점부터 보여드렸고 퍼포먼스,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기본적인 요소들도 살펴보겠습니다. BV8900은 미디어텍의 헬리오 P90을 탑재했는데 스냅드래곤 665나 680과 비슷한 성능을 냅니다. 긱벤치 6 점수와 3D마크 점수를 보면 벤치마크 점수를 잘 몰라도 낮은 편이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실사용한 성능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고사양을 이용하는 게임이나 영상 편집 등은 어렵지만 영상 시청, 웹서핑, SNS 등 비교적 가벼운 작업은 특별히 끊김이나 버퍼링 없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가 낮은 편이라서 스로틀링에 대한 걱정은 없고 CPU 스로틀링 테스트 간의 발열관리 수준을 측정해보면 외부 최고 38도대로 성능에 비하면 약간 높은 감이 있지만 절대적으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메모리는 LPDDR4X 8GB 램, UFS 2.1 256GB 저장 장치를 탑재했고 외장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PDT 앱을 이용해서 읽기 쓰기 속도를 확인하면 일반적으로 UFS 2.1이나 UFS 2.1을 탑재한 스마트폰들과 비슷한 수준의 속도를 기록합니다. 가격대를 생각하면 메모리 구성은 준수합니다. 디스플레이는 6.5인치 1080x2400 해상도를 지원하는 LCD로 딱 보급형 수준이고 색 재현율이 실측 기준 sRGB 92%가 나오는데 영상을 보는 등 사용 간에 디스플레이 때문에 불편함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화면 밝기는 일반적인 조명의 실내 환경에서 100%에서 425.7니트, 75%에서 315니트가 나와서 수치상으로는 일반적인 보급형 스마트폰 수준입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햇빛이 내려지는 환경에서 100% 설정으로 사용해보면 야외 시인성이 충분히 훌륭합니다. 빛반사가 있는 글레어 특성상 주변 사물이 비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러기드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BV8900 역시 그렇습니다. 이거 구려서 못쓰겠다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야외 사용에 특화된 폰이니까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정도로는 그럭저럭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BV8900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여러 장 보여드리고 있는데 별다른 감흥이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전면 카메라 역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후면 카메라와 평가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튼튼함이 최대 무기인 BV8900은 IP68, IP69K 방수막 능력을 갖춰서 침수로부터의 보호는 물론이고 고온고압의 물줄기로부터의 보호도 됩니다. 그리고 내구성을 평가할 때 항상 등장하는 밀스펙은 밀스탠다드 810H 최신 버전을 인증받았습니다. 무겁고 두꺼운 만큼 스마트폰은 충분히 잘 보호가 되는 거죠. 나무에 못을 박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정리하면 와이파이 5, 블루투스 5.0, UWB를 지원하고 USB 포트가 2.0이 아니라 3.0인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13 기반의 도케OS 3.1을 사용하고 측면 전원 버튼에 내장되어 있는 지문이식 센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모노라서 소리가 나오는구나 정도의 수준이고 DRY 와이드바인 보안 레벨이 L3라서 L1에서 좋은 화질을 보장하는 OTT를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러기드 스마트폰 BV8900은 일반적인 용도는 아니고 주변 환경이 다소 거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나 오랜 시간 야외에서 활동하는 레저를 즐기는 분들에게 어울릴만한 제품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따로 구매하기 애매한 분들도 눈여겨볼 만한데 비싼 열화상 카메라가 비싼 만큼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BV8900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BV8900과 같은 특이한 스마트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 여러분의 스마트폰 상식이 플러스 1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꿀단지 PD는 이만 물러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